뉴스타10이 꼽은 6위입니다. 저는 이 소식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. 관 속의 어머니와 두 달. 누구에게나 뜻깊은 어버이날에 이런 소식 들려드리게 돼서 안타까운데 짚어볼 얘기가 많습니다. 윤정혜 기자. 네. 70대 노인이 차량 안에서 발견됐는데 관 속에 있다면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. 맞습니다. 이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제 낮에 부산에서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. 예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한 골목에 저렇게 스타렉스 차량이 세워져 있었는데요. 스타렉스 차량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극기로 감싸진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. 참, 예. 누군가가 이제 뭐 낮에 주차된 차량에서 너무 심한 냄새가 나고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흘러나온다. 이렇게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. 출동을 해서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예. 안에 조수석 의자가 완전히 뒤로 젖혀진 상태로 저렇게 태극기로 감싸진 관이 있었고요. 이 관 주변에는 마치 좀 제사라도 지낸 것처럼 뭐 수박 또 제사용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특정 종교명이 써져 있는 책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.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. 충격적인 거에서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네. 차량, 승합체 네. 차량 주인이 누굽니까? 바로 저 관 안에서 발견된 할머니의 시신이 있었거든요. 예. 그 할머니의 아들 소유 차량이었습니다. 아들이다. 아들 48살 배모 씨의 차량인데요. 현재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부패 상태를 봐서는 이 할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한 두 달가량 저렇게 배 씨가 어머니의 시신을 차에다 실어두고서 운행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배 씨, 이남일녀 중 장남미입니다. 그리고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다고 해요. 일단 경찰에서는 저게 종교적인 이유에서 저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수사 중입니다. 일단 배 씨를 행방을 찾고 나서 더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되겠죠. 아, 아들의 아직 행방은 묘연한 상태군요. 맞습니다. 그럼 아직 이제 이 시신이 왜 이렇게 발견됐고 그리고 살해 요인?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네. 유 기자,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아들은 도대체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경찰이 좀 밝혀낸 게 있습니까?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하지만 지인들에게 이 묘지를 살 돈을 구하러 다녔다는 증언을 확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경찰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요. 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이 없어서 매장을 못한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경제적인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에서인지 확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이제 배 씨를 잡아온 다음에야 이제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. 지금은 이제 뭐 차량 이동로 같은 거 다 CCTV로 확인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, 이 할머니의 사인은 질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바로잡는데요. 김태현 변호사님께 이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. 아무리 경제적 이유라도 본인의 부모를 매장하지 못했다. 이런 것도 저 관이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이것도 일종의 사체유기 행위인데 경제적 이유, 종교적 이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사체유기는 처벌을 받습니다. 다만 뭐 경제적 이유로 너무 어려워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그 돈을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형량이 있어서 감형을 해줄 수 있지만 분명히 죄가 되는 건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승합차, 아들 승합차 안에서 관이 발견된 어버이날에 맞은 끔찍한 사건, 사고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. 다음 주제는 뭘지 궁금합니다.